이그잼플 탭을 클릭해 보면 다양한 이그잼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오래 살펴봤던 거고, 두 번째 거는 이메일 베리데이트 하는 건데, 요거는 내가 뭐 이메일을 잘못 적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gmail.com 하면은 바로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이러한 기능인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템플릿 폼을 공부를 했었죠. 예전에 템플릿 폼 기억나시나요? 템플릿 드리븐 폼, 드리븐 앱 폼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려면은 템플릿 드리븐 폼뿐만 아니라 리스판시브 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리스판시브는 아직 공부를 안 했잖아요. 리스판시브. 그리고 리스판시브 폼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예제의 의미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제가 있는 게 오토 리사이징 텍스트 에리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음껏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마구 커지는 게 아니라 딱 한도 내에서 커지는 거죠. 그죠? 이게 오토 리사이징 텍스트 에리아의 특징인데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HTML 파일에 방금 왔던 건녀석의 소스 파일입니다. 소스 파일 소스 코드를 넣고 TS 파일은 뭐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걸로 다 돼요. 이미 우리가 M 모듈 TS에서 가져온 게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 애니메이션하고 그리고 Mat input 모듈 있잖아요. 요 녀석으로 다 이 두 개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Angularized Learning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지죠. 그죠? 요것을 이제 제어하는 방식을 같이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Mat form field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input일 때도 마찬가지죠. Mat form field에서 그리고 text area를 넣습니다. 그죠? text area를 넣는데 이번에 directive가 Mat input이고 이 directive의 property가 placeholder 그리고 여기 있죠. 요것을 요렇게 놓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디렉티브이고 이게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디렉티브이고 요 두 녀석이 프로퍼티죠. 그러니까 텍스트 에리어 태그 내에 두 개의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Mat input이 있고 그리고 Mat text area auto size 두 개 들어있죠. Mat input은 프로퍼티로 placeholder auto size text area라고 하는 placeholder만 두고 있는 거죠. 이 placeholder는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이 녀석이죠. 그리고 Mat text area auto size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데 얘의 property 이름이 매뉴얼에는 min rows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Mat auto size min rows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2011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이름은 이렇게 그 이전에는 요 min rows로 썼죠. 그렇죠. max rows, min rows 했었는데 지금은 Mat auto size min rows, Mat auto size max rows 이렇게 해서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2, 최대 뭐 10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10으로 주게 되면은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도 요것을 이제 넣게 되면은 조금보다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딱 정확히 두 배로 커졌죠? 이렇게 사이즈를 줄 수가 있고 폭도 조절할 수가 있고 폭 역시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게 폭이 좁아지면은 글자도 같이 재조정되게끔 하는 것도 이걸 이제 리액티브라고 합니다. 리액티브 관련해서도 이제 이어지는 섹션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섹션이 아니고 다음 섹션입니다. 다음 섹션은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죠.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그 다음 섹션에서 리스판시브를 공부합니다.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 Mat form field, text area, 거기 directive, property, directive, property, property.
어떤 디렉티브가 어떤 프로퍼티를 이용하는지는 거기 이미 Angular IO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overview, API 들어가면은 디렉티브와 그 각 디렉티브의 프로퍼티가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다 못 외우고 외울 그럴 이유도 없죠. 여기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참조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민로즈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민로즈하고 맥스로즈로 테스트했을 때는 잘 안 먹혀요. 에러가 좀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이그젬플에서 또 리사이징하고 이건 별도로 섹션을 하겠습니다. 설명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